니키피키의 새 마법. 주주와 친구들은 폴라리스, 다이나와 함께 팬미팅 장소인 야외 공연장에 갔다가 니키피키와 마주칩니다. 먹스터는 타로를 삼켜버리고 다이나와 폴라리스는 타로를 구하기 위해 여신으로 각성해서 주주를 도와주며 니키피키와 대결합니다. 타로는 무사히 돌아오고 주주는 하우스 터치패드와 선물의 힘으로 먹스터를 가두어버립니다. 말도 안 돼! 그 여자애들한테 당하다니! 먹스터도 사라지고 이제 어쩌지? 대마왕을 불러야겠어. 니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대마왕님을 건드리면 안 돼! 걱정 마, 베토. 다 생각이 있으니까. 대마왕님! 대마왕님!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냐? 뭘 잘했다고 큰 소리지? 먹스터도 잃고 마법 대결에서 졌으면서! 뭐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그게 뭐지? 그 여자애들에게 새로운 마법의 힘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힘은 대마왕님이 빼앗아갔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만 우리 힘을 돌려주세요. 그게 아니면? 아니면? 앞으로도 저희 계속 지켜주죠. 뭐야? 니키피키, 마법의 힘을 돌려주면 이길 수 있다는 거냐? 그럼요. 물론이죠. 그렇다면 다크로드로 가라. 알겠습니다. 니키, 얼른 가자. 대마왕님도 어쩔 수 없네. 베토. 네네네. 나는 니키피키의 속셈을 알고 있다. 하지만 선물이 있어야 내 힘이 완전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멋대로 하게 두고 잘 감시해라. 알겠습니다. 진짜 신기하단 말이야. 주주, 우리 왔어. 신디, 스텔라, 어서 와. 또 하우스 터치패드를 보는 거야? 아직도 그렇게 신기해? 신기하긴 하지. 여기 그런 힘이 있을 줄이야. 난 선물의 힘에도 놀랐어. 주주의 반지랑 팔찌, 그리고 내 귀걸이가 마법의 힘을 더 강하게 했잖아. 맞아, 그랬지. 왜 그래, 주주? 어? 내 얼굴에 뭐라도 묻었어? 그게 아니라... 신디! 성물 팔찌는 너에게 줄게. 그걸 왜? 전부터 생각했어. 먹스터 때문에 위험했잖아. 앞으로 또 어떤 괴물이 나타날지 모르는데 우리가 성물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좋은 생각이다. 내가 가지고 있어도 될까? 그럼! 넌 내 소중한 친구잖아. 다음 성물도 얼른 찾자. 그런데 어떻게 찾지? 다이나랑 폴라리스에게 물어보면 어떨까?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그럴까? 별의 여신 다이나, 별의 여신 폴라리스, 시크릿 크리스탈! 안녕, 잘 있었어? 다이나, 폴라리스, 물어볼 게 있는데. 뭔데? 너희들 혹시 성물에 대해 아는 거 있어? 성물이라면 아스트리아님의 힘이 담긴 소중한 물건이잖아. 응, 우리가 세 개를 찾았는데 다음 성물은 어디 있을까? 나도 잘은 모르지만 별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어. 아무리 봐도 난 모르겠는데. 나도야. 너희는 알겠어? 이것 좀 봐. 별이 가리키는 곳. 저긴 광장 근처야. 저기 어딘가에 선물이 있는 걸까? 어? 아스트리아님의 메시지야. 이건 지난번에 갔던 초원이잖아.
그런데 저 연기는 뭐지? 뭔가 수상해. 혹시 대마왕의 짓이 아닐까? 안 되겠어. 우리 얼른 가보자. 지링 지링 지리링 시크릿 주주 시크릿 스타 로드 시크릿 블루썸 로드 이게 뭐지? 열어보자. 안개 마법이잖아? 니키, 너도 열어봐. 내 건 불꽃 마법이야. 역시 대마왕은 단순하다니까. 우리 연기에 속아서 마법을 돌려줬잖아. 이렇게 마법의 힘을 조금씩 되찾을 거야. 대마왕님이 속은 척하는 건데 어디 기분 좀 맞춰줄까? 아, 너희 진짜 대단하다. 얼른 마법을 써봐. 그럴까? 어디 다크 포각! 갑자기 웬 안개지? 그냥 안개가 아닌 것 같은데. 조심해서 가야겠어. 주주, 괜찮아? 이렇게는 못 가. 안개를 걷어야겠어. 별의 여신 헬렌, 수완 댄스! 여기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안개도 너희 짓이지? 여기까지 따라오다니? 잘 만났다. 오늘은 그냥 보내주지 않을 거야. 저기, 바로 저거야. 아, 이게 궁금해서 온 거였어? 그게 뭔지 얼른 말해! 이건 다크로드야. 뭐라고? 말도 안 돼. 타로! 다크로드가 뭔데 그래? 아직 모르나 봐? 다크로드는 괴물들이 오가는 길이야. 괴물? 그래, 곧 무시무시한 괴물을 많이 보게 될 거야. 이래서 아스트리아님이 가보라고 하신 건데 그것도 모르고. 아스트리아의 수제자라고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대마왕의 부하주제! 누굴 비웃는 거야? 다크로드는 내가 꼭 닫고 말 거야! 이 건방진 고양이가! 다크로드는 더 크게 열릴 테니 두고 봐! 맞아, 그러려면 너희들이 가진 소중한 것부터 빼앗아야겠는데? 그렇게는 못할걸? 다크 파이어! 피할 수가 없어! 너무 위험해! 그렇다면 별의 여신 다이나 블루 플라워!
이런 게 통할 줄 알아? 피키,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아, 가려워. 너희들 왜 또 이러는 거야? 가려워. 오늘은 그냥 피하는 게 좋겠어. 시크릿 스타트! 어쩌는 거야? 도망치지 마! 이제 재채기가 안 나오네? 어렵지도 않아. 그래, 파란 꽃 때문이었어. 무슨 소리야? 재채기랑 가려웠던 게 파란 꽃 때문이라고. 두고 보자. 다시 만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금 나한테 한 말이니? 숨겨진 선물. 먹스터를 잃은 니키피키는 대마왕에게 마법의 힘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우스 터치패드와 선물의 힘에 감탄하던 주주는 신디에게 선물 팔찌를 나누어주고 아스트리아님의 메시지를 받고 다크로드에 가게 됩니다. 주주는 니키피키의 새로운 공격에 위험해지지만 신디의 스타도어 마법으로 빠져나옵니다. 아, 다크로드를 얼른 없애야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밤새 생각해봤는데 모르겠어. 걱정돼서 잠도 잘 안 오더라고. 나도 그래. 그런데 주주는 내가 뭐? 코까지 골면서 잘만 자더라. 나도 고민하다가 깜빡 잠든 거야. 하긴 니키피키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맞아, 안개랑 불꽃 마법까지 상대했잖아. 그래서 더 걱정이야. 니키피키에게 새 마법이 생기다니. 그런데 타로, 다크로드를 통해서 더 많은 괴물들이 나타난다는 게 진짜일까? 그럼 큰일인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막아야 해. 좀 더 열심히 생각해보자.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피키, 손은 왜 자꾸 보는 거야? 이 마법을 좀 더 써보고 싶어서 말이야. 니키, 넌 안 그래? 나도 그래. 이 마법으로 장난을 좀 치고 싶은데. 우리 나가서 인간들을 놀려줄까? 그러자. 니키, 피키. 또 뭐지? 너희들 마법의 힘도 줬는데 게으름을 피우는 건 아니겠지? 내가 혼날 줄 알았어. 시끄러워, 베토. 어서 성물을 가져와라. 하나도 빼지 말고 다 하나씩 찾을 때마다 다크로드가 더 크게 열릴 것이다. 대마왕, 이래라 저래라 시키기만 하고. 맞아,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그걸 알아내는 게 너희 일이잖아. 아니면 타로랑 같이 다니는 여자애들한테 빼앗든지. 그만 좀 해! 그걸 몰라서 이러는 것 같아? 아니, 난 그냥... 앞으로 조심해, 베토. 알았어, 미안해. 피키, 나가자.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어. 니키, 너 설마 나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장난 좀 쳐볼까? 먼저 시작해. 왔어? 자, 여기. 생일 축하해. 고마워. 뭐가 들었을까? 이리 줘. 내가 대신 봐줄게. 왜 이래요? 이게 뭐야? 선물이 아니네? 안 돼! 이제 내 차례인가? 너 그거 내놔.
내 팝콘! 아, 여기도 성물이 없네. 너희들, 선물 찾을 생각은 있는 거야? 대마왕님이 진짜 화나면 어쩌려고 그래? 벌써 잊었어? 대마왕, 스턴 때문에 장난도 못 치겠네. 아이, 짜증나! 화내지 마, 피키. 그 여자애들을 불러서 선물을 빼앗을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다크 파이어! 이런 방법이 있었네. 대단한데? 다크로드를 어떻게 없애지? 아, 너무 어려워. 너흰 뭐 생각난 거 있어? 아니, 없앨 방법이 있긴 한 걸까? 반드시 찾아야 해. 다크로드를 꼭 닫아야 한다고. 이게 다 니키피키 때문이야. 니키피키? 그래, 그 애들이 이런 말을 했잖아. 다크로드는 더 크게 열릴 테니 두고 봐. 맞아, 그러려면 너희들이 가진 소중한 것부터 빼앗아야겠는데. 맞아, 그랬지. 그게 왜? 어쩌면 니키피키는 선물로 다크로드를 열려고 한 게 아닐까? 열 수 있다면 닫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선물의 힘은 누가 가졌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 니키피키가 선물로 다크로드를 연다면 우린 닫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얼른 찾아야겠네. 별이 가리키는 곳, 저긴 광장 근처야. 광장 근처로 가서 찾아보자. 별들이 그곳을 가리켰잖아. 맞아, 지금 갈까? 잠깐만, 성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가는 게 좋겠어. 와, 그동안 우리가 찾은 성물이 표시돼 있어. 팔찌, 반지, 귀걸이, 그리고... 어? 왜 그래, 타로? 또 뭐라고 써있는데? 선물은 모두 네 가지래. 그러니까 하나만 더 찾으면 돼. 정말이야? 마지막 선물은 뭔데? 마지막 선물은 티아라야. 언니네! 미아야. 주자니. 엄마가 점심 먹으래. 어? 타로는 왜 저래? 다들 뭐 하고 있었어? 타로는 파리를 잡고 있었나? 우린 숙제하고 있었지. 파리? 숙제 그만하고 점심 먹으러 갈까? 응, 좋아. 타로, 너도 배고파? 내가 간식 줄게. 어휴, 들킬 뻔했네. 뭐 하느라고 그렇게 바빴어? 지금까지 점심도 못 먹고. 그러게요, 니키피키 때문에. 어? 뭐 때문이라고? 숙제요, 숙제 때문에. 맞아요, 숙제가 많아서. 그래서 다 같이 숙제하고 있었어요. 저도요. 그래? 그럼 더 많이 먹고 힘내야겠네. 주주, 조심 좀 해. 알았어. 아니, 뭐라고요? 광장 시계탑이요? 제가 가볼게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광장에 사고가 생겼나 봐. 시계탑이 부서졌다는구나.
주주, 우리도 성물을 찾으러 광장 근처에 가봐야 하잖아. 맞아, 아빠랑 같이 나가는 게 좋겠어. 그래, 그러자. 아빠, 같이 가요. 저희도 도울게요. 아, 그럴래? 고맙다, 얘들아. 아휴, 많이 망가졌구나. 시계는 멈췄고, 사람들을 좀 더 불러야겠는데? 먼저 바닥에 떨어진 벽돌부터 치우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겠네. 설마 니키피키가 이런 걸까? 그런 것 같아. 혹시 여기서 성물을 찾고 있었나? 이 근처에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이 소리는 뭐지? 타로, 어디 가는 거야? 같이 가! 여긴 끝났고, 주주는 어디 갔지? 어? 저 빛은 또 뭐지? 이 동네를 몇 바퀴나 돌았는데 성물은 어디 있는 거야? 조금만 더 찾아보자. 잠깐! 저기 뭔가 있어. 이게 뭐야? 그거 이리 내놔! 지금 나한테 한 말이니? 가만두지 않을게!